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문중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컴퓨터 교체 시간입니다. 케이스랑 나머지 부품이 전부 다 와가지고 있는 요 제가 원래 사용하는 여기 요 컴퓨터를 진짜 조그만한 케이스에 옮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떼서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컴퓨터를 바꾸기 전에 이 컴퓨터에 있는 부품들부터 전부 분해를 하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비닐 안 뗐었네? 일단은 메모리 두 개랑 그래픽 카드, 그리고 SSD 두 개, CPU 요렇게 네 개만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스템에 사용할 거는 이것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분해를 한 겁니다. 일단은 글카는 먼지 청소를 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제 중요한 거, 이번 시스템의 핵심 바로 케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패드가 들어있는데 겉으로만 보기에도 그냥 저렴한 마우스패드처럼 보이고요. 쓸일은 없을 것 같네요. XT야!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등등 필요 없는 거 있고, 오! 포장 자체가 엄청 특이하네요. 케이스, 그리고 파츠들, 그리고 나머지 부속품들까지 이렇게 들어있고, 알코올 수압이 들어있습니다. 알코올 수압이 왜 있죠? 알코올 수압을 쓸 일이 있나? 이거 조립하는데? 파츠가 좀 그 조립하는 게 적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꽤나 있네요. 어, 잘못 잘랐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그거네. 라이저 케이블이네요. 어씨, 큰일 날 뻔했네. 아, 그래서 이 케이스가 뭔지를 안 알려드렸네요. 이 케이스는 XTR-L이라는 케이스고요. 라지 버전을 산 이유가 그래픽 카드가 제가 가지고 있는 3090 슈프림 이 친구가 이번 세대에서 거의 제일 긴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이 친구는 호환이 안 돼요. 기본 버전에는 길이가. 그래가지고 이 그래픽 카드도 들어가는 L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가격은 PCI-Express 원래 3.0 라이저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이게 4.0으로 바꿔서 198달러고 요 측면 USB 3.0 케이블이 9달러까지 해가지고 총 207달러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요 오씨, 글카 찍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 그리고 추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가 ITX 사이즈 메인보드만 들어가기 때문에 X570에서 가장 좋은 ITX 메인보드인 ASUS ROG ROG Strix X570i 게이밍 이 친구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는 오버 시스템에서 했고요. 파워는 이 친구가 SFF 시스템에 들어가는 SFX 사이즈 파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ATX 사이즈 파워 중에서 150mm 길이 아래 친구들도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 남아있던 포커스 골드 850W 이 친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140mm라서 조금 더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3열 순 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텔 시스템이 아니고 AMD 시스템이라서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PBO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더 좋은 효율을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3열 순행까지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순행을 사용하지 않고 성능이 가장 좋으면서도 조그만한 공랭 쿨러로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녹투아의 NHU12A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 농협 NHD15랑 성능이 거의 비슷, 약간 조금 후달리는데 사이즈 자체가 월등히 작아가지고 국내 중에서는 사이즈 대비 성능이 지금 거의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친구입니다.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추가로 구매를 하지 않고 이 친구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스템의 컨셉은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알고 있어요. 더 붙이는 건 알고 있는데 심플하잖아요. 말 그대로 심플을 추구하는 거에 끝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저를 그냥 뺀 겁니다. 심플하잖아요? 그냥 심플이라고 할까? 여튼 심플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오픈형 케이스 시스템입니다. 최고 사양에 바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드라이버도 들어있어요. 이거 이 나사 포장을 각자 오씨 고급 포장을 해놨네요. 아,
지금 케이스 때문에 나머지 시스템을 전부 다 바꾸게 됐는데 이 케이스로 바꾸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기존에 사용하던 메인보드 그대로 활용하는 ATX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가 오픈형 중에서는 저게 들어가는 자그마한 케이스 세팅이 거의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내장 캡처보드를 굳이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ITX 시스템으로 가자고 생각해서 ITX 시스템 중에서 찾다가 ITX는 쿨링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별로기 때문에 ITX 중에서도 오픈형으로 봤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 시스템을 찾다가 이 친구를 찾은 거예요. 나사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나사를 무슨 나사를 써야 되는지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어렵네. 어려워. 근데 이거 나사 품질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 자체가 구린 게 아니고 보관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가 보네요. 나사들이 녹이 조금씩 쓸어 있습니다. 스탠드오프를 달아주시고요. 근데 스탠드오프가 이게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왜 구분을 둔 거지? 모르겠네요. 뭐지? 사이즈가 다른데요? 몽키 스패너? 뭐야? 아, 여러분 몽키 스패너랑 이거랑 규격이 달라. 몽키 스패너가 조금 더 커요. 아씨 내 거 들고 와야겠다. 내 거 맞나? 맞네. 이거 쓸게요. 와 조립이 해로브 헬 수준이네. 네 여러분 조립이 끝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케이블이 약간 촉수처럼 나와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던 건 아닙니다. 촉수 시스템. 근데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이 파워 여기 케이블 꼽는 곳 자체가 지금 여기 엄청 부족해가지고 이 케이블을 이 사이로 넣어야 되거든요. 안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케이블도 두꺼운데 이 공간 자체가 좁아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SFX로 바꾸든지 길이를 좀 더 짧은 걸로 바꾸든지 일단은 제 그건 이제 좀 알아보고 나중에 바꾸는 걸로 하고 일단 나머지 조립 자체는 문제 없이 됐어요. 근데 이 케이스를 추천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SFF 사이즈 케이스들 조립 자체가 순서에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케이스는 좀 심해요. 저는 오픈 케이스라서 그래도 조립 순서를 그렇게까지는 안 맞춰도 될 줄 알았는데 조립 순서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아예 처음부터 조립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파워 변경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조립해야 되는 수준이고 글카 변경이 그나마 쉬운 그리고 쿨러 변경 같은 경우도 여기 글카 있는 부분 이 판때기를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처음부터 조립하는 수준. 메인보드 변경은 이하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픈 케이스의 장점인 부품 교체 용이성 자체는 0점 드리겠습니다. 0점이에요. 쿨링을 제외한 오픈 케이스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진짜 이건 좋네요. 슈프림이 여기 들어갑니다. 와 슈프림 들어가네 SFF 케이스. 이 스펙으로는 된다길래 설마 될까 싶었는데 진짜 그냥 가뿐하게 들어가네요. 일단 제 메인 PC는 저 방에 가지고 가서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설치는 됐습니다. 근데 케이블들이 처음에 위쪽으로 나오는 거라서 좀 거슬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거슬리네요.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글카가 이제 바람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열로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이쪽 부분이 해가지고 이쪽 공기가 조금 뜨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 여튼 컴퓨터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전원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오, LED가 저쪽 방향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괜찮네요. 저는 LED 지금 요즘 좀 밝은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컴퓨터는 잘 켜지죠? 지금 컴퓨터를 켜봤는데 켜지기는 켜지는데 여기서 안 넘어갑니다. 지금은 넘어가요. 왜냐면 CPU를 바꿨거든요. 5900... 네, 이렇게 됩니다. 윈도우 쪽 이제 드라이버나 이런 부분에서 꼬여가지고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안전모드에서 복구를 하려고 막 했었는데 애초에 복구 모드로도 안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윈도우를 새로 깔려고 USB로도 부팅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막혀가지고 이건 저장장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시스템 좀 문제인 것 같아서 막 부품을 다 파워부터 시작해가지고 램 뭐 다 교체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나 이 라이저 케이블 문제인가 싶어서 네이티브로도 연결해보고 막 다 해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CPU는 문제 있으면 포스팅 그러니까 윈도우 바이오스 들어가는 것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설마 CPU 문제일까 싶어가지고 CPU를 교체를 해봤는데 잘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너무 그 50X 상태로 너무 많이 윈도우 부팅이 실패해가지고 윈도우가 깨졌나 봐요. 일단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하고 막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포맷을 하고 새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파워 바꿀 때쯤 돼가지고 제가 따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면직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